2021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경에 진도5강이라는 강진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인 도쿄에 진도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쿄에 규모 6.1의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100여 마리의 까마귀 떼가 도쿄를 날아다녔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12월 27일에는 이시가와현에서 심혜어인 산갈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산갈치는 심혜어 중에서 역물로 여겨집니다. 생긴 모습이 갈치와 비슷해서 이름이 붙었고 한국의 전설에는 산갈치는 산에서 15일 바다에서 15일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산 위에 별이 물고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산갈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용궁의 사자 또는 청어떼를 몰고 다녀서 청어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길이가 약 10m나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종류는 오직 딱한 가지입니다. 600에서 1000m의 심해에서 산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상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산갈치가 해변가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갈치가 12월 27일 일본의 이시가와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심 1000m 이하의 심해에는 이처럼 아직까지 인간의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은 희귀 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희귀 생물인 산갈치가 이틀 전에 일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12월 19일과 22일에는 일본 이시가와현의 노도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